안녕하세요. 한 뉴스 소개하는 히어로맨입니다.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아토피는 진짜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건 병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분이 아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제품을 다 사용해보고 체험해 보았으나 별 효용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굉장한 제품을 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 또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께서는 아토피라고 한번 검색을 많이 하시지만 이 제품의 이름은 알델리트입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알델리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체험 사례와 성공 사례가 많이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알델리트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는 알델리트만 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TV라고 치시면 지금과 같은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가지 체험 사례와 실 사례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델리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지우다라는 주변 환경에 분포되어 있는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라는 뜻으로 델리트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알자는 지금 이제 화면이 지금 보이실 건데 알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제품의 장점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제품들은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몸에 뿌리거나 바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환경에 분포되는 환경 호르몬을 지운다는 뜻으로 알델리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벽을 새로 바르거나 예, 지금 바로 이 모습이 실제 이 상품 개발한 분의 아들의 실사례 모습입니다. 이분도 새 집으로 갔을 때 아이가 갑자기 피부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알델리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이 제품을 벽이나 가구나 바닥, 주변 환경에 뿌려가지고 주변 환경에 유해 물질을 지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번 시도해 보기에는 굉장히 수월하고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는데 꼭 밤만 되면 이렇게 살이 접히는 부분에 아토피가 조금 생겨서 아주 밤에 엄청 우러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저도 굉장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많은 분들께 혜택과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드리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소개하는 겁니다. 아토피로 고생하신 분들은 아마 그 고통을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옆에 보면서도 부모로서 정말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정말 한심했었는데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수년간 고생을 하여 좋은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거를 많이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싶다고 하여 지금 쇼핑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알델리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블로그에 많은 체험 사례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내리면 네이버 쇼핑에서 지금 물건을 팔고 있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30평, 뭐 20평대 아파트 또는 사무실, 유치원, 커피숍, 요즘에는 새로 집을 짓거나 새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굉장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꺼번에 그 넓은 곳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가장 예민한 부분에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양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900mg 짜리로 900mg로 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가 65,000원, 그다음에 450mg 짜리는 35,000원에 아주 저렴하게 지금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유튜브에서 알델리트 TV라고 검색을 하셔서 더 많은 사례를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꾸준히 알델리트 TV 유튜브 채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와 체험 사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델리트로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